그까지 문수가 말씀을 하신 거고 부처님이 또 말씀하사대 이 견의 묘명과 견의 묘하게 밝은 것과 견 묘명이라고 한 것은 묘명 신성이죠. 아까 말하는 저우에 뭐라 했죠? 저우에서 묘정명심이라고 뭐 말했잖아요. 보리 묘정명체? 견과 및 견연이 원래가 보리의 묘정명체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서 말한 묘명이라요. 민 공진도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여러 육진경계 공진이라고 하면 세공이죠. 내나 세공이라는 말과 같죠. 진은 세계에 해당되고 공은 허공이고 공진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그래가지고 본래 이 묘명 무상 보리 원진 침이거늘 정원 진심이거늘 아까 한 말 다시 나오잖아요. 똑같죠. 본래 묘하고 밝고 유의 없는 보리의 청정하고 둥근 참마음짜리라. 본래가 참마음인데 뭐 견정이 따로 있고 불상이 따로 있고 거기에 뭐 시견 비견 뭐 그런 게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본래는 다 하나지. 본래는 지구 전체 하나요. 그런데 지구를 나누어 가지고 동서양 이렇게 벌써 분류가 되었죠. 동서양에서 또 한국하고 딴 나라하고 또 분류가 또 됐죠. 한국에서도 남한 북한이 또 분류가 되었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본래는 묘명 무상 보리 정원 진심인데 그것이 견 묘명이니 무슨 허공이니 육진경계니 치견이니 비견이니 여러 가지로 지금 아까 말한 저우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세 가지를 적었잖아요. 견과 견연과 상상. 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었죠. 지금 중생들의 세계에서 견과 견연과 상상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본래가 묘명 무상 정원 진심이거늘 망령대의 색공과 및 문견이 되었단 말이야. 색공은 육진경계 따위죠. 색공이 저 거기에 저 유식론에 보면은 상분 아니요 상분. 예? 견분 상분 나오죠. 및 문견이 되어서 문견은 내나 견분이죠. 제2월과 같으니 같음이라 제2월이라고 하는 달은 하나인데 달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눌러서 보면 달이 두 개로 보이거든. 달 본래의 달 외에 또 하나 달이 하나 더 보이는 거 더부살이 달이죠. 어느 것이 10월이고 어느 것이 또 비월이냐. 아까 시문수 비문수 같이 달은 본래 진짜 달 하나인데 제2월이 생기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10월 비월 12가 붙게 되었죠. 가짜가 벌써 붙으면은 12가 생기죠. 문수야 다만 달 하나만이 진짜고 하늘에 있는 달 하나가 진짜지 중간에는 10월 비월이 없느니라. 제2월과 물속에 비친 원령 같은 거 없어요. 예? 10월 비월이 왜 있겠느냐 말이야. 달은 하나 달이 진짜지. 달도 어린 천강 갈 때는 천강월이 되죠. 천강월은 다 10월 비월에 해당돼요. 제2월은 10월이라고 한다면 천강월은 수월은 비월이겠죠. 그러나 그럴싸하지. 물속에 달도 달 같거든. 그걸 해라고 볼 수는 없죠. 물속에 비친 달도. 또 이렇게 날목에서 볼 때 달 외에 또 하나 그것도 비슷하게 또 달과 같지 않아요. 그것도 다른 달이죠.
달이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달 하나에서 10월도 되고 비월도 되고 제2월도 되고 제3월도 되고 제2월은 날목으로 나타난 거죠. 날목 소현 눈을 누질러 가지고 나타난 것이 제2월이고 제3월은 지금 없어도 지금 제3월을 말하면은 수중월 물속에 달 보이죠? 그건 제3월이죠. 제2월, 제3월은 다 가짜 되기요. 진짜가 아니요. 천상의 본래 제일 진월이 있죠. 제일 진월. 이건 하늘의 달, 천상월. 천상월이 진짜죠? 다른 건 다 가짜들이요. 두 가지는 다 가짜요. 그래서 제일 진월이라고 참진짜. 이 두 가지는 가짜죠. 그렇게 비유를 했죠. 달에다가. 아까는 운수에게 시문수, 피문수 거다 비유를 했고 운수한테 다 비유를 했고 또 달에다 비유를 하고 물상이나 개연이나 여러 가지 그 생각하는 관념적인 인식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10월, 비월 같이 다 헛개비, 허망한 공화 같은 존재들이라. 그러므로 이로써 내가 지금의 견과 미 진을 보아서 견은 육식이라면 진은 육진이죠. 그래서 주관 객관이죠. 견은 주관이라면 진은 객관이 되고 견은 망심이라면 여기서 진은 망경계고 허망한 마음과 허망한 경계죠. 견분 상분이라고 봐도 되죠. 견은 견분이고 진짜는 상분이죠. 육진경계가 다 상분 아니요? 견과 및 진을 보아서 견여 진 이 진은 육진입니다. 색성향 미촉법 이걸 상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건 견분이죠. 본다는 것은 또 뭐예요? 볼견자 관 견여진을 본다. 견과 진을 본다. 이건 그러면 어디다 봐야 되겠어요? 요건 자 자진분이지. 견과 진을 보아서 하니까 이것이 관자지요? 보아서가 예? 그러면 자진군이죠. 업상, 전상, 천상 기신론에 보면은 요게 이제 업상에 이게 전상이죠. 제가 견상이고 식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업식 전식 요 알식자 상자를 현식 요 식자로 또 말합니다. 식자나 뭐 상자나 같은 뜻으로 봐요. 이게 다 제8식이죠. 전부 다 업상 견상 천상 제8식이라 제8식만 그런 게 아니라 제7식 제6식에도 견분 상분이 다 있어요. 아, 제8식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보아가지고 보는 것이 자진분이죠. 볼 수 있는 그 근본 뿌리는 징자진분이 이제 불성짜리 아까
묘정명심, 진정 묘광명성, 밑에 보면은 진정 묘광명성. 글자를 조금씩 조금씩 다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혼동을 일으킨다고. 하긴들이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 가서는 저 말하니까 딴 것인 줄 안다고. 밑에 말은 또 조금씩 글자가 달랐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의 견과 및 진을 보아서 가지가지로 발명을 해. 가지가지로 발명이란 말은 이것은 산이다, 이것은 물이다, 이것은 하늘이다, 땅이다, 좋다, 나쁘다, 착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여러 가지로 주관, 객관이 서로가 어울려져가지고 판단을 내고 인식을 내가지고 발명을 한단 말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내는 거죠. 생각 내어서 치견이라 말을 하기도 하고 비견이라 말을 하기도 하고 제2월이라 하기도 하고 제3월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발명이라고 해요. 여기 발명은 깨달은 발명이 아니고 나름대로 뭐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분별 판단한 거요. 그것은 망상이 된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망상이요. 이러쿵저러쿵 공연시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가운데 시와 비시를 벗어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시견이니 비견이니 시월이니 비월이니 시문순이 비문순이 시비의 그 함정에서 빠져가지고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완전히 시비 구덩이 속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들어앉아서 못 벗어나요. 주관 객관을 보고 인식해가지고 그 인식의 범주를 못 벗어나요. 그게 중생들의 현실이죠. 못 벗어나거니와 거기까지는 중생들이 그렇게 하기는 하거니와 그러나 그 본체는 그 뿌리만은 그런 게 아니죠. 유시 유자가 말미암을 유자죠. 이 진정 묘광명성을 말미암을 세 말미암을 유자로 뜻갖다 해나니 차라리 말미암을 유자를 하지 말고 유시 진정 이렇게 나와 있죠. 진정 묘광명성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걸 차라리 번역을 차자로 해버렸으면 더 쉽기는 쉬운데 유시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이 진정 묘광명성 일세 그래도 되고 이 진정 묘광명성을 말미암을세 이게 이제 본래의 진여짜리 아까 말한 묘명심 묘명심 칭자증분이죠. 이제 자증분 외에 칭자증분이 있어요. 사분설에 견분, 상분, 자증분, 칭자증분 있어요. 유식론에 유식 학자들 가운데 이분설도 말하고 삼분설도 말하고 호법은 사분설을 말하죠. 사분설 그걸 이제 설명해야 되겠네요. 칭자증분이 있고 첫째는 이게 순수한 놈이요. 진자증분이 바로 진여라는 거죠. 진여.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자증분이 있어요. 두 번째가. 자증분은 한 칸 낮추어서 쓰지 좀 낮은 놈이라. 또 세 번째 가서. 견분이 있고 네 번째 가서 이제 상분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업상이나 같고 팔식에 이제 보면은 이건 전상이나 같고 구를전자를 이렇게 써요. 팔식에다 지금
봅니다. 제8식에다가 우선 현상 이렇게 해서 사분서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견분 상분이 자징분에 가서 있어요. 자징분. 자징분을 자체분이라도 해요. 그 자체랑 태극과 같은 거죠. 자징분에서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견분하고 상분. 이걸 능이 되죠, 능. 이건 소가 되고. 견분이 주가 되고. 이거는 객이 되죠, 객. 주객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견분은 자기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보는 거. 보는 것만 견분이 아니라 듣는 거나 다 견분각지가 다 견분이라요.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아는 거. 상분은 그 대상물이 있어야 되죠. 육진경계가 다 상분 아니요? 육식 같은 것은 견분이고 그 자징분 자체분에서 두 가지로 갈라져. 마치 자체분이 태극이라면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라지죠. 예? 음과 양 두 가지로 이제 일원론에서 이원으로 갈라지는 거요. 그러면 진자징분은 이후에 또 있는 놈이요. 자징분보다 더 높은 놈이요. 자징분을 또 것이죠. 많은 놈. 진자징분은 자징분보다 자징분이 아버지라면 아버지보다 더 높은 할배요. 어? 할아버지. 요거 이제 자징분에서 두 아들이 나는 거죠. 견분, 상분. 그래서 물건을 질 때 배를 가지고, 뭐, 잣대 가지고 물건 재면은 물건 한번 재봤죠? 잣대 가지고. 잣대 가지고 물건 재보면은 그 배, 포백. 포백이 상분이죠. 포백을 자로 재니까. 자는 견분이고. 자를 가지고 요 배를 재보잖아요. 한 장과 두 장과 석 장과. 그러면 징자징분은 징자징분은 재 가지고 이제 몇 잔지 아는 거죠. 아는 그 수치의 최결산 마지막 그 최종적인 양과라고 해가지고 그게 징자징분이다. 그러면 징자징분은 진여고 자징분이나 그런 것들은 8식이나 7식 따위들 거기서 이제 견분 상분으로 나누어 지는 거라. 그렇게 보면은 그게 사분설이죠. 그걸 사분설이라고 해요. 유식론에서 유식학설에서 요 자징분 징자징분 견분 상분에서 네 가지로 분류했다 해서 사분설이라. 그러나 그것 자체는 원래가 진정 묘강 명생이란 말이죠. 참되고 정미롭고 묘한 깨달음의 그 밝은 성품. 아까 묘명 무상 보리 정원 진심이라고 했죠. 그 말고 같은 말이요. 글자를 달리 썼을 뿐이지 본래는 이 묘명 무상 보리 정원 진심이라고 한 그 말이나 진정 요강명생이라고 한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순수 이성 불성자리 본각자리죠. 그러므로 능히 너로 하여금 지와 비지를 벗어나느니라. 지라고 하는 것은 견분이죠. 아까 그것이 저 견이죠. 견. 비지는 물상이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치견 비견. 어? 치견과 비견이죠.
지비지가 바로 치견과 비견이요. 지는 치견이고 견이고 비지는 가르칠 수 없는 것은 비견이고 물건으로 볼 때는 견은 물건이 아니라면 비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요건 이렇게 봐도 되고 요것이 물이 되기도 하고 요것이 또 견이 되기도 하고 두 가지 다 통해요. 음과 양에서 또 사상으로도 벌어지죠. 양 중에도 음과 양이 있고 금 중에도 음과 양이 있죠. 그와 같은 걸로 봐야 제대로 이제 밝힐 수가 있지요. 여기는 개완숙 같은 데서는 장자의 지비지를 장자로 장자에서 말한 걸로 보기도 했는데 장자에서 말한 걸로 볼 필요가 없어요. 가히 가리키는 물건과 가리킬 수 없는 견, 응? 그러니까 물건과 견을 벗어난단 말. 물건도 아니고 견도 아니단 말. 출 견여 불이라 이 말이요. 견과 불을 벗어난다. 견과 불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출 지비지라. 그렇게 보세요. 지와 피지를 벗어난다. 벗어난다는 것은 그건 초월한다는 말이요. 견과 밑 물을 벗어난다는 그 말을 지와 피지를 벗어난다 이렇게 말한 거요. 장자에는 이지로 피지지 비지가 불약이 비지로 유지지 비지야오. 이 비지로 유지지 비지가 불약이 비지로 유지지 비지야라. 천지도 일지야오. 만물도 일마야라. 그 재물론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로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개완소에서는. 그러나 처우에서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처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지게 시물이니 가르키는 것이 다 이 물건이란 말이 나오지요. 지게 시물이다. 가르키는 것이 다 이 물건이고 또는 견 아닌 것이 없다. 지겨 소지 시물지 중에 무시견자 같은 거 필무 견정이 수여 소진된 그 진짜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런 그 치와 피지, 치와 피지로 보아도 된다 그 말이죠. 저 위에도 운수보살이 세존아 만약 이 전연 색공등상이 이 견일진된 응당 가르칠 바가 있을 것이며 하는 그 소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와 비지, 지와 비지란 말은 위에서 말했던 그걸로 보셔도 됩니다. 장자 것을 이끌어서 안 보아도 여기에 지와 비지가 나왔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까? 저우의 지와 비지라는 거. 68페이지 상단에 그 한문에 한번 보세요. 68페이지 상단에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
일곱째 줄에 약식 견잔된, 색공등사인 약식 견잔된 은유소지라고 하는 지자가 나오잖아요. 약빛 견잔된 응무소촉, 응무소촉이란 말은 그건 빛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도 나오고 또 저우에서도 지게 침을 66페이지 둘째 줄에도 상단 그 한문에 미세 피박 반상 척출 정명 정묘 견원 지진 치아라는 그 지자도 내가 그 가르칠 지자죠. 또 66페이지 아까 그 했던데 상단에 끝으로 다섯째 줄에 별유자성 지겨 소지 그 지자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제일 끝줄에 상단에 수여 소지 필무 견정 수여 소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지자라요. 지와 비지 시문수 비문수 같이 가르칠 것은 치지와 비지 지게시물이요 그런 말이 또 나오죠. 가르치는 것은 다 이 물건이고 견 아닌 것이 없다고 지게시물이라고 나오죠. 그런 등의 지란 말이죠. 장자 남아경에는 천지도 일지야오 만물도 일마야라 해가지고 개관수나 또 다른 어떤 스님들은 여기에 지비지를 장작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내가 적어놓기는 적어놔요. 손가락으로서 손가락이 손가락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 말이죠. 손가락 아닌 걸로서 손가락이 손가락 아니라고 말한 것만 같이 못하다. 깨우칠 유자 깨우치는 것은 밝혀 말하는 거죠. 천지도 하나 손꾸라요. 그래서 내가 글씨 쓰는데 천지일지라고 들어 써준 것도 있잖아요. 장자 다만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 손꾸라기 이 손꾸라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달리 봐서 그렇지. 천지도 하나 손꾸라기고 만물도 일마여라. 만물도 하나 말이다만 이 말은 변론가 공손용이 장자 당시 때 장자보다 조금 전이지 그분이 변론가인데
육소는 손가락이 아니고 100만원 비마다 100만원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거든. 육지는 비지요. 또 100만원 비마라. 공손영이라는 사람이 변론가요. 변사요. 변사. 이분의 저서가 사오전서에 나와 있어요. 변론가. 괜히 괴변 철학자죠. 괴변 철학이요. 괴변 철학을 하는 공손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성이 공손이죠. 이름이 용이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장자 그 말을 처부수는 말이라요. 육소는 손가락이 아니고 100만원 말이 아니다 말이요.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은 아 사람마다 다섯 손가락인데 왜 육 손가락이 있냐 말이 여섯 손가락 그건 필요치 않은 손가락이니까 여섯 손가락 여섯 번째 손가락이 다 다섯 개 쓰기인데 여섯 개 이렇게 있는 그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다 말이. 그냥 괴변이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다섯 개 있는데. 왜 여섯 손가락이 있느냐 말이야. 그 여섯 손가락은 손가락 대우를 못 받고 손가락이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손가락 아니라고 했죠. 또 백마는 비마다 신말은 말이 아니다. 우리가 백마도 말이라고 하는데 공손영은 백마는 말이 아니다. 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색깔, 백색, 색깔을 말한 거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동물을 말한 건데 그 백만원 말이 아니다 말이죠. 검은 말도 있고 붉은 말도 있는데 백마가 그 뭐 말이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괴변이죠. 예? 그런 소리를 하니까 장자가 그 말을 가지고 손가락으로서 손가락은 손가락 아니라고 말한 것이 손가락 아닌 걸 가지고 손가락이 손가락 아니라고 말한 것만 같이 오다다 한마디는 또 빼먹었네. 이마로 뉴바지. 여기는 대단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이마로 뉴바지 비마가 아까 똑같죠. 뉴바지 비마가 이마로 주마지 비마가 불야기 비마로 주마지 비마야라. 요 석줄이 여기에 들어갈 판이야. 그걸 내가 빼버렸지. 말하고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비지는 여기에만 해당이 되잖아요. 예? 지비지가. 그래서 장자의 문장 가운데 지비지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지와 비지. 지와 비지의 그 문장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빼버렸어요. 말로서 말은 말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말 아닌 걸 가지고 말은 말 아니라고 말한 것만 못하잖아요. 말 아닌 것 가지고 말이 아니라면 시비가 없는데 말을 가지고 말 아니라고 한 것은 시비가 문제가 붙잖아요. 그 말이죠. 손가락을 손가락 아니라고 한 것보다 차라리 손가락 아닌 걸 이런 시계를 가지고 이것은 손가락이 아니다 하면 시비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손가락 아닌 것으로서 손가락이 손가락 아니라고 밝혀서 말한 것만 같지 못하다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지비지.
그러나 지비지를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치견과 비견, 치견과 비견을 다 떠났다는 거죠. 치견도 아니고 비견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물건으로 보면은 물건은 견이 아니죠. 또 견은 물건이 아니고 물건은 가르칠 수 있어도 견은 가르칠 수가 없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물건으로 봐도 되고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견으로 봐도 되고 견이라 해서는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치지 못할 수도 없는 것이 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비지를 그런 식으로 봐도 돼요. 구태 장자 문장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덟 번째 견을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끝난 겁니다. 아까 부정론으로 본다면 치견도 없고 비견도 없다고 했죠. 긍정론으로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 마지막 결론이 나왔지 않아요? 진정 묘광명생이다. 치견도 없고 비견도 없고 뭐냐? 진정 묘광명생이다 말이야. 보리 묘정명체뿐이다 말이야. 보리 묘정명체뿐이지 거기에는 시견도 비견도 없다. 시견도 비견도 없단 말은 부정론으로 말한 거고 긍정론으로 표전법으로 말을 하려면 그 자리가 보리 묘광명체다. 진정 묘생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표현으로 긍정론으로 말한 거죠. 그것뿐이지 일체가 유심조지. 유식론에도 물건이 없다고 했죠. 만법이 유식이라. 만법은 부정한 거죠. 식뿐이다 할 때는 그걸 표현한 거죠. 만법은 본래가 침해 무법이라. 마음 밖에는 물건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 하나가 전제를 한 거죠. 만법이 유식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었잖아요. 만법이 유식이다 할 때 이게 표전이죠. 만법은 없는 거예요. 이건 자전으로 말한 거예요. 만법은 본래가 없다 이거예요. 만법은 없고 뭐냐? 만법이 식분이니까 만법은 거기에 완전히 말살당한 거죠. 취소당한 거죠. 만법이 오직 식분이다 말이에요. 식분이다고 하는 말이 밝히는, 드러내는 표전이고 만법은 침해 무법이라 마음 밖에는 법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는 차전논법으로 부정하는 말이죠. 그래서 침해 무법이라 마음 밖에는 법이 없다. 또 침해 무물이다. 마음 밖에는 물질도 없다. 그러니까 치견 비견이 없다는 그 말과 같죠? 그러면 치견 비견이 없고 그것은 뭐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견과 견연과 상상은 허공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바가 없다. 이 견과 또는 견연 상상이 다 보리가 본래가 보리 묘정명체라고 했잖아요. 보리 묘정명체뿐이지 유보리 묘정명체라. 그 가운데 시견도 비견도 없어요. 물질도 견도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험한 것에서 분류할 게 없잖아요. 험한 것을 분류해봤자 분류될 리가 없고 된다 해도 그 험한데 뭐 분류한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견은 분류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여덟 번째 밝히면서 견이나 물까지라도 다 허망하다고 부정해버렸죠. 오직 요강명뿐이다. 요강명뿐이지 거기서 견분 상분으로 벌어지는 그 견이나 물질계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허공꽃과 같아서 허망한 거다. 그래서 시견도 없고 비견도 없다. 물질도 없고 견도 없다. 그 말이야.